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고아보스 83 4분의 2 전환밸브를, 전에, 어디갔지? 아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돼버렸는데, 전에 이렇게 트윈밸브로 썼어요. 트윈밸브로. 트윈밸브를 쓰게 되면, 하나는 열어주면, 하나는 무조건 닫아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쓸 때도 있어요. 동시에 반씩만 열어놓고 쓸 때도 있습니다. 준설할 때. 이렇게 반반씩만 열어놓고 쓸 때도 있는데, 요 밸브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고압 밸브긴 한데, 우리가 쓰는 그 정도의 고압이 아니고, 여기 보면, 대략 보면 한 50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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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바 이하에 사용하는 고압 밸브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300바, 400바를 쓰잖아요. 그런데 요 밸브가 이제 요 볼, 여기가 잘 나가요. 잘 나가갖고 예를 들어서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어주거나 아니면 닫아줘야 되는데 못 닫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볼 밸브가 좀 고장이 잘 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요 삼방 밸브 이제 밸브 하나 갖다가 이 리를 두 개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동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바꾼 목적이 뭐냐, 자동을 쓰려고 바꾼 거예요. 수동으로 쓸것 같았으면 그냥 이걸로 쓰는데 자동으로 이제 하려고 이 삼방 밸브로 바꾼 거고 이제 써 쓰고 고압용입니다. 이건 고압용이고 비싸요. 단가가 꽤 비쌉니다. 요거 가격이 한 7, 8배 되겠네요. 요 하나 밸브 가격에. 이것도 비싼 건데, 그 정도 비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구동기를 달아가지고, 요거는 컨트롤을 별도로 써요. 왜냐면, 많이 쓸게 아니라서, 요기다가 지금 넣을 수가 없어서,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릴을, 전환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컨트롤을 따로 하나 이렇게 했어요. 하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이제 구동이 됩니다. 수동 자동도 되게 수동 그러니까 수동으로도 되고 리모컨으로 되게끔 해놨어요. 수동은 이제 스위치로도 되고 저 이제 락을 풀러가지고 임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 고장 났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리모컨으로 83 4분의 1을 컨트롤할게요. 저는 83 4분의 1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상단 1, 하단 1 이렇게 부릅니다. 상단 1, 하단 1.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상단 1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단 1이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단 1, 하단 1 넣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만 쓰고 싶다. 그럼 두 개만 동시에 다 같이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대각에 놓여 있으면 양쪽으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 수동으로도 되게끔, 네. 요 스위치를 다시 살려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자동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직수정을 준설을 많이 해요. 준설할 땐 준설 펌프를 갖다 넣고 맨홀에다가 그다음에 배관 안에 거를 고아보스는 또 넣어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슬러지를 땡겼으면 직수정에서 준설 펌프로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전환 밸브로 바꿔주려면은 일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보통 직수정이 있는 경우가 막 이렇게 구석이나 이렇게 좀 이동하기 불편한 곳이에요. 바로 앞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되게 막 기어 들어가던거나 아니면 좀 멀리 있다던가 아무튼 바로 이제 배관 안에 슬러지를 땡겨 놓으면 뭐 기름이든 뭐 슬러지든 땡겨 놓으면 그걸 준설 펌프로 이제 넘길 때어저 밸브를 이제 하나는 펌프를 쓰고 하나는 노즐을 달아서 배관에다 넣어놓고 하나는 이렇게 펌프를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당기면서 바로 밸브를 바꿔주면 펌프가 또뺄 수가 있고 반만 열어주면은 얘 압이 반반씩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고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슬러지는 다할 정도의 압이 걸려요.
펌프도 마찬가지로 뽑아낼 정도의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반반씩 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서 지금 일단 반 돼 있으니까, 대각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물이 동시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나오네요. 한번 엔진을 가동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감기고 여기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리모컨을 쓰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편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를 두 개를 동시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항상 가서 수동으로 바꾸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높은 데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무튼 차에 가서 밸브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리모컨으로만 이렇게 바꿔줘도 일이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바꿔봤는데 지금 잘 되네요. 잘 나오고 물 잘 나오고.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전환 밸브 확실하네요. 이거 한번 눌러보고.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압이 걸린 상태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압이 걸린 상태에서. 네, 갑니다. 자, 바꿔주고, 자, 닫아주고, 열어주고, 다시.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걸고 싶다 그러면 두 개가 나올 때쯤 이렇게 두 개만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준설도 하면서 배관에 쓰러지도 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